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비 캘리그라피 작가 정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좀 해봤는데, 인스타에서는 지금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인스타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유튜브는 구독자가 아직 많지 않아서, 유튜브에서는 라이브 방송하면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은데, 인스타는 많이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나비쌤이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여기 나비 아카데미 작업실에 있는데요. 지금 오후 수업 마치고 혼자 조금 쉬고 있습니다. 일들 하면서. 좀 있으면 집에 갈 건데,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여기 오픈하면서 작업실을 한번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요. 여기 예쁘다고 얘기해주신 분들이, 바로 이렇게 댓글에, 그죠? 예쁘죠? 예쁘다고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피드로만 좀 수업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제대로 영상을 제가 찍어서 공유하겠다 했는데,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한번 여기 모습을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청소했어요. 작업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 라이브는 이렇게 세로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작업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다들 근데 지금 퇴근 시간이지 않으세요? 일하시는 분들은 퇴근 시간이실 텐데. 다들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귀엽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죠? 여기 화면을 좀 전환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켈리 작업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작업실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작업실은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건물 양재역에서 1번 출구, 2번 출구에서 가까운 데 있고, 지금 이렇게 약간 6층 옥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바깥으로도 이렇게 있고, 이쪽도 창문이 있고, 또쭉 돌리면 이쪽도 창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야가 되게 탁 트여 있고, 햇빛 이렇게 잘 들고, 이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켈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이드라이? 여기 지금 드라이 플라워 지금 걸어놨어요. 수업할 때한 번씩 쓰기 때문에. 네, 맞아요. 플라워는 켈리 작업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양재역 근처여서, 저는 집도 사실 여기 근처여서, 양재 시민의 숲역에 꽃시장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꽃 사와서 이렇게 직접 말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꽃 같은 경우는 켈리용은 아니에요. 꽃이 조금 커서. 근데 이 장미 색깔 되게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니까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거겠죠? 쓰다가 전송됐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건 이쪽이 지금 화장실이에요.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화장실이고, 지금 이쪽에 책들이랑 그냥 조금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요 냉장고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원장님!
원장님 들어오셨다. 원장님, 아, 할 말 많은데.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고요. 냉장고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수강생님들 음료나 이런 거 마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제가 메가박스에서 전시했었던 전시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그대와 눈을 뜨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을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며 나비 정해선 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켈리 작업하면서 좋은 문구들을 좀 많이 써봤지 이제 좀 제 배우자한테 이렇게 사랑의 어떤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때 전시할 땐 처음으로 좀 가족에게 가족을 위한 그런 전시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책이나 켈리 좋아해서 아 그러셨어요? 인스타에 오게 되셨구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 꽃잠이라고 쓰여있는 거 보이시죠? 원장님, 나비짱. 아, 저 진짜 할 말 많은데. 아니, 이게 할 말 많은데 원장님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금 4월달이 5월이죠? 5월달이 일이 너무 몰려가지고 지금 계속 아무튼 찾아갈게요, 원장님. 에이, 감동 받았겠죠? 아, 그래서 여기 꽃잠이라고 쓰여있는 글씨 있죠? 저 요게 순우리말로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시는, 맞추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는데 급히 검색하시는 건 아니겠죠? 제일 처음으로 맞추신 분 있으시면 예쁜 책갈피 같은 거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도 했었고 또 여기 시계 아래에는 지금 드라이플라워로 같이 예전에 그 수채화 작가님, 이슬비 작가님하고 같이 식물에 빠지다 라는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건대에서.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지아예요. 그래서 프리지아를 이렇게 말려서 디펜으로 글씨를 쓴 겁니다. 마음을 적한 날에 이렇게 글씨를 쓴 거고요. 아, 여러분 혹시 인스타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지금 서울국제 핸드메이드 페어 지금 DDP에서 열리는 서울국제 핸드메이드 페어가 5월 24일부터 27일 동안 열립니다. 11시부터 아, 7시까지 전시가 되는데요. 여기 되게 핸드메이드와 관련된 진짜 많은 작가님들이 오세요. 되게 다양한 분야의 작가님들이 오셔서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독특한 작가님들마다의 그 아트 상품이나 일러스트 그런 것들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먹거리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페어 지금 페어가 이게 티켓이 필요해요. 만원 정도 티켓이 필요한데 그거 지금 무료 나눔 이벤트 인스타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까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참여하실 분 있으시면 참여해주시고 발표는 내일 오후 3시 30분경에 유튜브에서 다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인터넷으로 보셨어요? 직접 오시지 그러셨어요. 인스타에서 보면 되죠, 뭐. 그죠? 그래서 페어 이제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DP에서 열리는데 굉장히 넓고 볼거리가 진짜 진짜 많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매년 오시거든요? 거의 매년 오셔가지고 거의 계속 막 현금 잔뜩 준비해 오셔가지고 물건을 엄청 사가고 그러세요. 핸드메이드 페어. 얼굴 보면서 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칠판인데 사실은 거의 칠판이 쓰는 용으로는 거의 안 하고 있고 지금 그냥 이렇게 수업 샘플들 좀 걸어놓는 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전돼서 아마 보시는 분들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다시 돌릴게요. 인생은 여행과 같으니 그대 그 길을 걸어라. 그리고 이렇게 수묵 일러스트도 같이 좀 작업해놨고요. 보러 놀러오세요. 윤켈리님 맞으시죠? 영어가 울렁증이 뭐예요?
소모길러스트 그리고 여기는 이거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냅킨 아트예요. 직접 그린 거 아니고 그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냅킨 아트를 가지고 이렇게 족자나 부채나 이런 데 조금 티안 나게 붙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유튜브에서 지금 다 오픈해놨으니까 유튜브에서 나비 캘리그라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뻐요. 감사합니다. 좋은 글귀들을 아무래도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제 자체가 되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캘리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개인 붓들 보관되어 있는 곳이고, 예전에 전시했을 때 기증서 받았던 거. 여기는 이제 수제 도장. 캘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 분들도 요새 수제 도장 되게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막 애기들 도장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뒤에 이렇게 커플 도장. 커플 도장으로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캘리 글귀나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장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예쁜 것들 많죠? 도장이 그냥 이렇게 이름 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특이한 모양의 도장들도 있어요. 외국인 도장 지금 한창 주문 많이 받다가 지금 도저히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은 주문을 더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도장으로도 인기가 많았었죠. 도장 같은 경우는 엠보싱 가루 같은 걸로 이렇게 금박 표현도 할수 있고요. 실링 왁스로 이렇게 약간 봉인 도장처럼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우리 수묵 일러스트 그리고 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죠? 저희 두 번째 책 캘리 수묵 일러스트 그리고 수제 도장. 제목이 좀 깁니다. 두 가지 내용을 좀다 담았어야 했기 때문에 좀 제목이 길어요. 캘리 수묵 일러스트 그리고 수제 도장. 책이 지금 다음 주에 인터넷에서 이제 오픈이 되고요. 다다음 주에 서점 오프라인에서 풀린다고 합니다. 책 많이 나오면 서점에서 보시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인스타에 태그 걸어서 나비 캘리그라피 태그 걸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다 체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캘리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묵 일러스트 같이 하면 사실 되게 좋아요. 특히 붓캘리 하시는 분들. 이런 수묵 일러스트랑 같이 하면 글씨도 훨씬 느낌이 살고요. 예쁩니다. 되게 감성적으로 글씨들을 표현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뿌려진 이런 것들도 동양화 물감을 사용한 거고요. 사실은 수묵 일러스트는 동양화 물감을 사용해야지 제대로 좀 느낌이 나거든요. 동양화 물감만의 특이한 그 특유의 그 매력이 되게 있어요. 그리고 책갈피. 이것도 유튜브에 제가 쓰는 거 영상 찍어서 올렸었죠.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책 속에 있는 좋은 글귀들을 지금 이렇게 적어서 책갈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작업실 제가 구경해 드리고 있어요. 캘리그라피 작가 나비시고요. 지금 인스타 처음으로 라이브 하면서 작업실 구경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원래 저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중환자실 간호사였거든요. 중환자실 간호사로 지내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내가 진짜 뭘 좋아할까? 내가 잘하는 거는 뭘까? 막 여러 가지 막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캘리그라피를 알게 됐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재밌어졌고, 재미있다 보니까 계속하고 싶어서, 뭐또잘 쓰고 싶어서, 수업도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또 예쁜 상품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아트 상품도 만들어보고, 디자인도 하고, 책도 내고, 마음샵도 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비드 아카데미에서 수업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수료증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같이 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캘리 하시는 분들 인사 한 번씩 나눠주세요. 이거 아까 제가 인스타 피드에 올렸거든요. 나비 캘리그라피. 그 토퍼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케이크 할 때거나 아니면 사진 찍을 때 이걸 많이 주문 주신대요. 그래서 이거 처음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완전 감동. 그래서 오늘 인스타 하면서 이거 꼭 같이 보여드려야지 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원 캘리그라퍼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는 나비 캘리그라피의 첫 책이죠. 캘리 아름다움을 쓰다라는 책인데 이 책 속에 사진의 여인이 저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아쉽게도 제가 표지 모델로는 찍히진 않았어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붓 켈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하면 뭐 잘 쓸 수 있고 뭐 기초적인 거, 재료적인 거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캘리그라피는 선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에 대한 것들과 다양한 선에서 그 켈리 공간 법칙 7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글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책에서만 해도 최소한 6가지의 글씨체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책 보셨나요? 설명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켈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고민인 게 이 켈리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수익화할 수 있을까? 또는 작가로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각 글씨체마다 제가 작가 이야기라고 지금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뭐 전시회, 공모전,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플리마켓이나 제가 이번에 참여할 페어 같은 경우 또 행사, 뭐 재능 기부 같이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출간된 책이고 올해에는 지금 켈리 수묵 일러스트 그리고 수제 도장이라는 책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엽서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면 전에 기부 지금 하고 있고요. 혹시 요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이거 양초예요, 여러분. 양초인데 글씨랑 그림이랑 되게 딱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력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냅킨에다가 캘리그라피 글씨를 써서 붙인 거거든요. 양초로 녹여서. 근데 이거 지금 하는 방법을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어요. 나비 캘리그라피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DIY 만드는 거 제가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계속. 거기서 보셔서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손거울들이고요. 이거는 액자. 양초 만들고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작업실은 지금 요렇게 생겼고요. 막 넓지는 않은데 아담하게 그냥 잘 활용할 수 있고 햇빛이 너무 잘 들어서 좋아요. 여름에 좀 덥기는 한데 햇빛이 잘 드니까 우울해지지 않고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 작업 책상인데 사실 매우 지저분합니다. 매우 지저분해서 이거는 근거리 컷으로 보여드릴게요. 드라이 플라워. 그리고 또 작업실 책상이고요. 그냥 여러 가지 디펜들, 뭐 붓펜들 수업할 때 사용하는 것들 좀 있어요. 책갈피, 도장. 안녕하세요. 감성공간 캘리그라퍼님. 인스타에서 요새 자주 뵀는데 여기서도 한번 뵈네요.
그리고 이런 거는 도장, 수제 도장 수합할 때 사용하는 것들 지금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캘리 하시는 분들 도장이나 수목 일러스트 배우면 되게 캘리 작업하시는데 활동의 폭이 되게 넓어질 거예요. 이런 거는 수강생님들 부시고요. 책상. 안녕하세요. 작업실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핸드메이드 티켓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이벤트 하고 있고요. 블로그나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다 하고 있고, 내일 추첨, 유튜브에서 3시 반,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추첨해서 월요일, 화요일날쯤 발송해드릴 것 같아요. 티켓, 올해는 티켓이 좀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와서 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가워요. 작업실이 글 쓰고 싶게 되어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그죠? 수강생님들도 여기 와야지 글씨를 쓸수 있을 것 같다고. 집에서는 안 써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 여기 있는 지금 큰 파일은 제 마음샵 작품이 있는 곳인데요. 얘는 마음샵 작품 구매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보증서예요. 안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 한 손은 카메라고 한 손으로 이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안에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마음샵. 마음샵은 그야말로 가지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판매하는 그런 샵입니다. 제 삶학 자체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환자실 간호사에서 캘리그라피를 할 때에는 정말 큰 용기도 필요했었고, 되게 우여곡절도 많았고, 되게 힘든 것도 많았고, 다 처음이잖아요. 저는 뭐 전혀 예술과는 관련이 없는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사실은 다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든 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사실 뭐 감성적인 글귀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글귀들을 굉장히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마음샵이라는 그 홈페이지라 해야 되나요? 마음샵이라는 작품 쇼핑몰을 오픈을 하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 스스로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글귀들로만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글귀들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동기부여와 영감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글귀들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 진짜 좋은 글귀예요. 그래서 작업에는 이렇게 언제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작업했던 거에 대한 사인이죠. 그러니까 동양 작품에서는 이렇게 서양 그왜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동양 작품에서는 이렇게 정각을 찍거든요. 수제 도장을. 그래서 직접 판 도장을 이렇게 찍었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이트에서 네이버에서 마음샵 검색하시면 나오시는데, 거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 카카오톡에서 마음샵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 연결돼요. 거기에서 들어가셔서 보셔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쪽으로 상담 다 받고 있어서, 네, 네이버에서 마음샵 검색하시면 그냥 사이트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님 최규철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최규철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중환자실 간호사에서 지금 캘리그라피 작가가 되고 활동을 지금까지 하기까지의 책에서 주는 용기와 힘이 되게 컸기 때문에 책 그리고 성공자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근데 성공자분들이라고 해서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낸 진짜 막 레알, 내공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은 이미 최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더 신나게 즐기십시오. 그래서 이런 글귀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글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일, 좀 주저했던 일이 있으시다면 그냥 다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떨어뜨려 놓고 그냥 즐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봄의 기운을 좀 담아서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와 이렇게 잎들을 이렇게 푸르른 잎들이 기운을 주는 느낌으로 표현을 했고요. 제가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그 나무의 풀을 되게 좋아해요. 그 풀색. 그래서 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힘이 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여정이고 과정이며 여행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에서 그 캘리그라피로 책 읽어주는 여자 이렇게 해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아서 작업을 했어요. 네, 아예 미술 쪽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딱 중환자실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부터는 이과 문과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거의 문과 쪽에 공부를 하다가 그게 간호학과가 꼭 문과 쪽 과목만 필요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로만 오로지 지냈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찾는 과정 속에서 제가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돼서 사실 처음에는 가죽공예를 배우러 갔다가 가죽공예가 아니라 이 캘리그라피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새 진짜 많이 드는 생각이 아, 네. 조심히 가세요. 그냥 인생이 잠깐 여기 머물러서 내가 여행하고 가는 조금은 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예전에는 좋아하는 일 하겠다면서 막 너무 고군분투하고 힘들고 막 애쓰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대박! 켈리로 이름 날리기가 쉽지 않아요. 글쎄요, 이름을 날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좋은 감정들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약간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나는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여정이고 가정이며 여행이다. 만지고 싶다.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몽글몽글한 느낌들을 이렇게 만지고 싶네요. 자아도취인가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리고 요거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합니다. 모든 작품에는 이렇게 제 작품 제가 했다라는 인증 도장이 들어가고요. 이 도장은 저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기까지는 되게 힘들어도 그냥 계속 했거든요. 뭐 옛날에는 수업 이렇게 모집해도 수업 이렇게 신청 들어오지도 않고 이랬었었는데 그래도 그냥 계속 했어요. 내 글씨 알아주는 사람 없고 뭐 이래도 그냥 계속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꾸준함의 기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그 꾸준함에 대한 기운을 좀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당신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우주의 느낌이 몽글몽글 나시나요? 이거 작업했던 날이 되게 좀 막 이렇게 봄 기운이 되게 많이 물씬 묻어나는 막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몽글몽글한 우주의 저의 제가 생각하는 그 우주의 기운을 담았어요. 내가 우주의 주인임을 안다면 이 세상 못할 거 없고 못 가질 거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거 다 모두 잘 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문구들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글귀,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원하시는 문구로 제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아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음샵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작업실 구경을 얼추 다 했어요, 여러분. 얼추 다 했고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반갑습니다. 혹시 켈리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켈리 관심 있으신 분들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수업 열심히 하고 이제 모두 다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이렇게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있는 시간. 막 전 시끄러운 음악 이런 거 잘 못 듣거든요. 귀가 금방 피로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 또는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작업을 주로 해요. 카메라를 아마 멀리 두면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는 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핸드폰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작업실 제가 구경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수업이 끝났어요. 오늘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좀 시간대가 서로 다르게 있는데 오늘은 오전하고 오후 수업만 있는 날이었고요. 저녁 수업은 없어요. 금요일날 저녁 수업 열었다가는 아마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이 끝났고요. 지금 배우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이 지금 많아서 아마 인스타 방송 끝나고도 좀 작업하다가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내려놓으니까 되게 편하네. 혹시 뭐 이렇게 어떤 작업 하고 계시나요? 수업도 하시고 글씨도 쓰시고 하고 계시죠? 어떤 작업 좋아하세요? 저는 뭐 붓펜, 딥펜 이런 펜 종류도 좋은데 저는 사실 붓으로 하는 켈리 작업을 되게 좋아해요. 그 좀 옛날 거 좋아해요. 한옥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약과 이런 나이는 젊은데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인지 한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붓 켈리 느낌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마음샵 작품들도 다 붓과 수묵과 제 도장이 찍힌 그런 작품들로 하고 있어요. 그죠? 붓이 좋죠. 붓이 좋아요. 사실 모든 켈리의 기본이 붓이잖아요. 근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붓펜, 딥펜 이런 거는 되게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우와, 메뉴판 의뢰받아서 메뉴판 작업하셨어요? 여기 사진은 못 올리죠, 댓글에. 사진은 없나 보다. 사진은 안 되나 보다. 카메라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러면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겠구나. 스피커 부분이
그 제가 들고 해야겠네요. 붓이요, 그죠? 붓이 우리 켈리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붓을 좋아하십니다. 붓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기 그 한 3, 4시 되면 여기 창에서 햇빛이 쫙 내리쳐요. 그럼 저쪽 끝에 여기 초점 여기 끝에 여기 테이블에서 글씨를 쓰면은요, 그 화선지에 그 먹물이 묻은 붓이 싹 지나갈 때 그 색이 바짝바짝 거리는데 그 진짜 예뻐요. 그래서 3, 4시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수업을 하는 날은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그때는 3, 4시에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하니까 그런 걸 수강 선생님들하고 같이 볼 수 있고, 없을 땐 저 혼자 즐기죠. 오늘 먹생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막 혼자 막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켈리 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어색하죠? 죄송해요. 인스타 라이브 처음이라서 라이브 방송은 많이 좀 어색해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녹방을 주로 하다 보니까 녹방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라이브는 아직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켈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은 답변해 드릴게요.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는 작가 나비씨입니다. 여기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아,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예뻐져. 참 좋은 세상이죠. 참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돈도 벌 수 있고 그걸 해도 용인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옛날에는 막 뭐 그림 그리고 뭐 하고 뭐 한다 그러면, 아니 무슨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내 생계도 책임질 수 있고 충분히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이룰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켈리 하시는 분들 다 너무 행복하실걸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글귀들로 계속 많이 작업을 하니까 행복하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나빛 아카데미 작업실 한번 싹 구경해드렸고요. 지금은 잠깐 수다 떨고 있어요. 촉촉촉촉촉촉촉. 날씨가 이제 어두워져서 창도 조금씩 어두워지네요. 여기 밤에 비 오면 되게 좋은데. 밤에 비 올 때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작업하면 황홀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아까 단님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말 좀 걸지. 으유. 하여튼 우리 단.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보렴, 우리 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인스타 라이브 처음이었는데 많이 들어와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유, 질문이 갑자기 들어오셨네요. 혹 강사반 있으신가요? 강사반이라는 이름을 따로 두고서 작업 반이 이렇게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캘리그라피가 기초반, 그리고 뭐 심화반, 전무반, 작가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캘리그라피를 계속 그냥 그 순서대로 계속 배우시면은
뭐 강사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자리 같은 것도 안내해드리고 자격증 같은 것도 이어서 그냥 받으실 수 있도록 그냥 반은 사실은 이름이지 그냥 그 과정을 하나 처음부터 거치시다 보면은 자격증? 강사? 또는 판매 쪽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거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되게 질문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요. 이렇게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이렇게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막 1년씩 배우시고도 거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더 전문적으로 개별화해서 배우기는 어렵다 보니까 또 찾아오셔가지고 약간 저처럼 좀 이렇게 활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무런 전공도 아니었고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인지 거기에서 동기부여 받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으로 놀러 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